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는 미국 여권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지금 미국 한국 여권 아니에요. 미국 여권 발급 및 갱신을 위한 수속 기간이 지연되고 있대요. 그러니까 그 여권을 신청했는데 나오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만료가 곧 얼마 안 남아서 뭐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좀 서둘러서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반 그냥 서비스의 경우에 그 지금 옛날에 팬데믹 이전에는 한 평균 6주 정도 여권 나오는데 근데 지금 한 10주에서 12주가 걸린대요. 그러니까 한 석 달 길게는 두 배가 넘게 걸리네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럼 급행 서비스라는 것도 있는데 네. 이것도 한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한 달이 넘게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곧 해외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좀 서둘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국 국무부가 수속기한 지연으로 이제 여권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난 미국 시민들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2020년,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 이후 일자로 만료된 여권을 소지한 해외 거주 미국인들. 해외 거주하시는 분들 이제 들어오실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올해 12월 31일까지는 만료된 여권으로 들어오셔도 다 인정해 주신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료된 것도 가능은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제 뭐 해외 거주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서둘러서 여권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민권자들만 이제 해당이 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영주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영주권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이게 굉장히 지연이 인터뷰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고 인터뷰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적체된 인원수가 무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왜 가족 이민을 많이 막았었어요. 가족 이민이 어려웠었거든요. 취업 이민보다. 그런데다가 이제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이렇게 지금 적체가 엄청 심각한 건데 이게 원래는 원래 인터뷰 대기자가 한 달에 평균 한 6만 명 정도? 그러니까 6만 명을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올해 2월에 인터뷰가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2만 2천 명. 뭐 한 3분의 1 수준? 네.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 속도로 간다면 지금 50만 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50만 명 인터뷰 대기자 다 하는데 2년이 걸린답니다. 인터뷰만. 지금 너무 그래서 심각해요. 이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새롭게 또 신청하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37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신청한 사람, 뭐 이미 신청했는데 인터뷰 기다리고 있는 사람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국무부가 이제 영주권, 6월 영주권 문호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 왜 그 EA 순위 있죠? 영주권 배우자하고 미성년자 자녀가 받을 수 있는 그 EA 순위만 지금 오픈 상태고요. 나머지는 거의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그 가족 이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모두 영주권 판정일이 한 1주 정도만 개선됐어요. 전에보다. 그리고 사전 접수일도 1순위를 제외하고는 크게 진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족 영주권이 거의 다 막 이렇게 좀 멈춰져 있는 상태? 지금 워낙에 팬데믹 기간이어가지고 많이 그렇게 돼 있는데 또 근데 그래도 좋은 거는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이민 영주권을 하시는 변호사님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왜 시민권자 배우자를 초청하는 거는 굉장히 네. 그 스텝이 빨리빨리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준비해야 되는 것도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민권자 배우자 신청하는 것과 똑같이 영주권자 배우자도 시민권자 배우자 소속하는 것과 같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요? 네. 왜 그렇게 빨라졌지? 그러니까 비행기로 합법적으로 입국하는
등록하신 분들이라면 영주권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그 과정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빠르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또 그렇죠. 안 되고 있는 가족 이민 같은 경우에는. 근데 또 이제 병목 현상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이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터지면은 많이 지금 인터뷰도 없이 나오는 경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네. 그런가 보다. 네. 좀 정체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뭐 백신 접종 늘어나면서 이런 이민국의 시스템도 이제 정상으로 많이 돌아갔을 네네. 테니까 점점 빨라지겠죠. 맞아요. 네. 뭐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조금 여유를 있고 기다리면은 그래도 승인될 거는 승인될 거라고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오늘은 네. 여기까지. 네. 네.